그래서 여러분, 일격필살 지금 유형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할 거고,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오케이. 오늘은 일단 이게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내용의 절반을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치? 오케이.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새해에. 그쵸? 내년에 설명하고 문제풀이 숙제를 내줄 거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숙제 없다고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표현들은 외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갈게, 여러분. 자, 문장의 형식이라고 얘기해놨네. 그치? 자, 문장을 구성하려면 일단 얘는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그래, 얘는 있어야지. 주어는 있어야지.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에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야지만 문장이라는 건 성립을 해요. 됐습니까? 얘만 있으면 문장 아니잖아. 누가 있어야 돼? 얘까지 따라와야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치? 누군가가 더 필요하면 붙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동사의 성격으로 일단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되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약간 살짝 위로 올려가지고,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해야 돼서. 봅시다. 자, 동사가 있어. 그치? 오케이? 동사가 나 혼자만으로 모든 거다 설명할 수 있어. 됐습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그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대상이 되는 말이 없어도 다 전할 수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전할 수 있어. 이걸 무슨 동사라 불렀어요? 기억나요? 자동사라고 불렀어. 됐습니까? 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목적어가 필요해. 대상이 되는 말이 필요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영향을 주는 목적어가 필요해. 그쵸? 그럼 얘는 뭐라고 불렀어? 타동사라고 불렀어.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자동사 중에서도 나는 나 혼자만으로 진짜 모든 걸다할수 있어. 나는 완벽해. 얘를 뭐라 부른다 그랬어? 완전 자동사. 나는 살짝 부족해. 나는 살짝 도움을 받아야 돼. 목적어의 도움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도움이 조금 필요해. 그럼 걔는 뭐라 부른다 그랬어? 불완전 자동사라 부른다 그랬어. 됐어? 그러면 불완전한 자동사를 도와주는 애, 걔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 또 다른 문장 성분인 보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정리된 거네. 완전 자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동사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어. 됐죠? 근데 불완전 자동사는 목적어까지는 아니어도 보어의 도움 받아야 돼. 요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쪽으로 가면 그래 나는 오케이. 타동사 즉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다할수 있어. 그럼 얘는 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쵸? 오케이. 근데 나는 목적어만 있으면 안 돼. 나는 도움을 더 받아야 돼. 그럼 불완전 타동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렇게 불완전 타동사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똑같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보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주어, 동사.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애초에 얘기했으니까. 됐죠? 근데 얘는 요 동사에 목적어에다가, 그치? 보어의 도움 받아야 돼. 됐습니까? 아니, 이미 주어가 목적어의 도움 받았잖아. 이 보어는 목적어를 도와주는 애. 요렇게. 됐죠? 오케이? 근데 이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어는 필요가 없는데, 목적어가 하나가 더 필요한 애가 있어요. 됐죠? 어떻게? 주어 동사에 목적어가 두개 들어가. 근데 이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표현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타동사긴 해. 그래, 완전 타동사긴 해. 뭐의 도움은 필요가 없으니까? 보어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까. 됐죠? 오케이. 근데 얘랑 이름을 구분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수여 동사라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됐죠? 요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 얘는 일형식. 그래요. 저는 일형식 문장이에요. 얘는 이형식. 저는 이형식 문장이랍니다. 그쵸? 요 순서대로 3, 4, 5형식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냥 단순하게 주어, 동사, 일형식,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동사의 성격별로 정리한다고 했어요. 됐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씩 보자는 거야. 그치? 나름 완전자동사에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뭔지. 그치? 요거를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요거 필기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나 봐. 서림이 썼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지울게요. 왜냐면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자, 1형식하고 2형식을 먼저 볼 건데, 여러분. 제가 일단 뭉쳐서 한번 얘기할게요. 자,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 요렇게 졌을게요. 그럼 둘다 공통점은 뭐야? 둘다 자동사. 완전과 불완전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자동사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적어 없다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하나 딱 떠올라야 돼. 아니, 목적어가 없다고? 그럼 얘네들은 수동태가 안 되겠군. 수동태 불가합니다. 오케이? 나름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들은 수동태 자체가 표현이 안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봐봐. 주요 완전자동사라고 나와 있는 중에 선생님이 디서피어에 빨간색 밑줄을 그어놨고 해픈을 밑줄을 그어놨어. 됐습니까? 가끔씩 문제에 그쵸? Is happened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틀렸어. 이렇게 가셔야 돼. 알겠니?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오케이? 중요한 사항이라 그랬어. 되게 당연한데? 되게 중요해.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동태 안 된다는 거는 소심하게 별표 하나 칠까?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자, 주어랑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형식 문장 구조예요. 자, 완전자동사라고 표현을 해놨고. 됐지?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표현을 해놨어. 그쵸? 동사에다가 대표적인 완전자동사들 쭉 써놓고 뭐냐 끝까지 다 적어놨어. 되게 친절하지? 됐지? 오케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 밑줄을 그은 건이 다른 애들보다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케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나와 이런 표현이야. 됐습니까? 이제 살짝 그 밑줄 여러분도 같이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습니까? 밑줄 그다 보면 좀 보이는 게 있어. 오, 메이크? 메이크가 완전자동사? 내가 알고 있는 메이크는 타동사인데. 그쵸?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아, 단어는 뜻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구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한 동사가 1형식 동사이면서 2형식 동사이면서 3형식 동사일 수도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경우들을 머릿속에 따로 또 정리해서 넣어 놓으셔야 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볼게. 여기 다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루해져. 오케이.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는 거니까, 여기 표를 먼저 볼까나? 여기 정리되어져 있고, 제가 밑줄을 그어놓는 건 중요해서 밑줄을 그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동사들을 다른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는 하다야. 뭐뭐를 하다야. 그쵸? pay, 지불하다야. work, 일하다잖아. count, 세다야, 세. 술을 세다, 돈을 세다, 세다. follow, 따르다고. matter, 그쵸? 오케이. 이거 명사 아니에요, 선생님? 그치? tell, 말하단데. 그치? 근데 얘네들이 다 일형식 동사로 쓰이게 되면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것처럼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that will do 하면 이 문장 틀려. 선생님이 두는 타동사라 그랬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럴까 봐 지금 정리 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3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1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어. 알겠죠? 오케이? 당장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바로 보시게 될 아이가 work.
그치? work가 뭔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다란 뜻으로 은근 많이 나옴. 되셨어요? count. 중요하다. 이건 이미 벌써 봤을걸? 되셨어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 중에서 조금 의미가 특별한 아이들은 따로 정리되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쵸? 한 번씩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지? 그치? 이거 마음이 삐뚤어져갖고 줄안 그어지는 거 봐.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저랑 같이 밑줄 그어 놓으실 거고, 오케이. 야, 이런 뜻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익숙하지 않으니 정리할게요, 여러분. 됐습니까?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이 형식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이 형식이 나와 있네. 자, 이 형식은 똑같아. 똑같이 자동사예요. 다만, 일형식과 다른 점은 누가 추가된다는 거? 보어.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가 있어. 주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뭡니까? 명사와 형용사. 그치? 자, 명사가 보어로 나오면 보통은 여러분 뭐 직업이라든지 신분 등을 나타내. 나는 학생이다. 그녀는 선생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형용사는, 그쵸? 감정 같은 걸 표현하지? 행복해. 그죠? 오케이. 맞아요. 또는 상태를 나타내겠죠? 근데 뭐 어차피 상태 동사니까.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가 같이 보어로 쓸수 있다는 거 확인을 조금 하고 갈게요.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라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형용사는 보어가 될수 있어. 됐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 문장 성분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문장 성분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부사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나라 말 해석에 형용사보다 부사 해석이 더 예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지. 되셨어요? 오케이?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어머, 그녀는 정말 너무나 행복해 보여. 오케이? 행복해? 행복하게? 그럼 부사야. 요렇게. 그쵸? 분명히 그녀가 행복한 거잖아. 그럼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말 해석 때문에 해플리를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해플리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절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보어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요 타이밍에 부사 얘기를 한번 하는 거야. 생각보다 해석에 의존해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실수를 가장 많이 유도하는 애가 감각동사예요, 여러분. 되셨어요? 자, 감각동사는 됐어? 우리의 오감과 가장 관련이 깊은 동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feel, 느끼다라 해석하시면 안 되고, 느껴지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은 같이 적을게요. look, 보다 아니죠? 보이다예요. smell, 냄새, 맡다 아닙니다. 냄새, 나다예요. 됐죠? sound, 들리다. taste, 맛이 나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됐어? 우리가 오감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동사들인데.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얘네들의 특징. 감각 동사의 가장 큰 특징. 뒤에 뭐 나온다? 형용사 보호밖에 못 나온다. 그쵸?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미 벌써 문제로 많이 푸셨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 지워도 되죠? 오케이. 그래, 내년에 열심히 대답해 줄 거죠? 자,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치? 오케이. 어때? 약간 달콤한 소리가 나고.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수딩, 약간 달래주는 듯해. 됐지? 둘다 형용사야, 얘들아. 형용사, 형용사. 됐죠? 왜 얘가 감각동사니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상한데요. 그쵸? 선생님, 썰트는 명사인데요, 선생님? 오케이? 오브는 전치사인데요, 선생님? 방금 분명히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하셔야죠.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면 되셨어요? 오케이? 부사 역할도 할수 있지만 형용사 역할도 할수 있어. 됐습니까? 부사 역할도 하지만 형용사 역할도 할수 있어서 여러분 여기 of salt는 그냥 보기에는 어때요? 명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짠맛이 난다라고 형용사처럼 해석하셔도 괜찮아. 그렇게 쓰라고 쓴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 여러분 비동사 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얘네들 빨간색 밑줄 그은 애들이 또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조금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살짝쿵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오케이? 자, 얘랑 좀 비교를 할까요? 아시겠지만 비동사는 뜻이 두 개란 말이야. 됐습니까? 있다란 뜻과 이다란 뜻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있다란 뜻일 때는 아, 일형식 동사라는 뜻이고. 그치? 이다란 뜻으로 쓰이면 이형식 동사인 것만 확인 예쁘게 해주시면 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거 비교 같이 할게요. 같이 나와 있으니까. 됐지? 오케이. 그래서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remain a secret예요. 그쵸? 이 실험의 결과는 비밀. 그치? 비밀로 남아있어요. 이형식 동사. remain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날씨가 괜찮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쵸? 오케이. 형용사잖아. 보. 날씨가 괜찮아야지. 오케이. 이형식 동사. 그쵸? 내가 그의 집을 방문할 거야. 이렇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들은 암기해 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오케이. 암기해 두시는 게 문제 푸실 때 약간 도움이 많이 되는 표현들이니까 꼭 기억을 할게요. 됐죠? 그 다음, become 동사로 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가다인데요. 달리다, 떨어지다, 오다. 그지? 오케이? 성장하다인데? 됐죠? 오케이? 이거 회전하다 아닙니까, 선생님? 만들다! 됐죠? 일반적인 뜻들로 쓰일 때는 다 뭐야? 일형식 아니면 삼형식인데. 그치? 지금 여기는 이형식 동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되다란 뜻이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뒤에 형용사 보어를 쓰시게 되면 혹은 명사 보어 쓰시게 되면 되다, become 뜻으로 해석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꼭 일형식으로서 가다, 오다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안 돼요. 되다란 뜻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 참고로 해주셔야 돼. 됐죠? 그래서 become 동사류에서는 뭐예요? 일형식과 착각할 수 있는, 그치? 일형식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쵸? 머릿속에 넣으셔야겠지, 그치? 오케이. 근데 알고 있는 거, 추가로 뜻 하나씩만 더 집어넣으시면 되잖아.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졸면 안 돼, 얘들아. 설마 졸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sim 동사 보자 여러분 볼게 자, sim appear prove turn out 그치? 얘네들은 여러분 투부 정사가 보어로 쓸수 있어 투부 정사를 보어로 씁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근데 투부 정사가 비동사를 투부 정사로 쓰고 형용사를 이렇게 붙일 경우에는 그쵸? 요 투비를 안 쓰고 쓰셔도 괜찮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쵸? She seemed to be rich 괜찮아. 왜? 아, seem은 투부 정사를 보어로 가지니까 썼는데 그치? 그 뒤에가 형용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괄호로 묶어서 생략시켜버린 거야. 그럼 seem rich 괜찮아요. 됐죠? It proved to be insufficient예요. 그치? 불충분하다라고 나타났는데? 드러났는데? 오케이?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생략해버린 거지. 됐습니까? 즉, 생략되기 전의 형태, 맞아. 생략시킨 형태, 이것도 맞아.
두 가지 경우수를 다 기억을 하셔야지. 그치? 그러니까 나름 이형식 동사 다 똑같은 이형식 동사들인데 조금씩 신경 쓸게 다르니까. 그쵸? 비교하면서 확인을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번 갑시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를 여기다 적어드렸었어요. 여러분, 필기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중에서 이제 명사 얘기하는 거야. 명사가 보어가 될수 있으면 명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치? 명사구,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그치? 오케이. 그다음 명사절. 다 형용사, 아니, 보어 역할을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명사구 뭔지 알잖아. 부정사구, 동명사구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단순하게 그냥 명사 하나가 보어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하는 건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쵸? My plan. 제 계획은. 그쵸? 완전 멋진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보어 역할을 한 거니까. 오, 명사 상당 어구네. 됐죠? 오케이. 당연히 보어 역할 할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형용사와 형용사 상당 어구. 그치? 형용사 당연히 보어 될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형용사 상당 어구들. 그치? 오케이.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 다음, 형용사구 누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용사 역할 할수 있대.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오, 아까 홀드가 무슨 뜻이었어? 홀드가 무슨 뜻이었는지 아까 앞에서 했는데, 효력이 있다라 그랬어? 그쵸? 오케이. 그럼 뭐예요? 직역하면 좋은 효력이 있다는 건데, 됐습니까? 효력이 좋은 상태로 있어!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해석한 건데 뭘? 형용사. 그치? 오브랑 페인트. 그쵸? 그 집은 페인트 냄새가 너무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케이? 페인트 냄새가 나. 페인트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라서 전치사 오브에다가 명사 붙여서 형용사로 바꿔서 쓴 형태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I am. of the opinion.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에다가 명사 붙여놨잖아. 그치? 물론 해석하면 저는 그런 뭐 대니아와 같은 의견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됐어요?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해서 마치 그치? have랑 목적어 쓴것 같지만 그치? 비동사인 이형식 동사랑 쓰게 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쵸? 오케이? 익숙하지 않은 문장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됐지?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오케이. 근데 인경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쏘리. 됐죠? 미안. 왜 방금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지, 민경아? 자,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어떤 문장의 동사 뒤에 ing랑 투부정사랑 형용사, 부사가 나와?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애들을 써야 돼.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 동사가, 그쵸? 불완전 자동사, 즉, 이형식 동사인지, 됐죠?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와 관련된 애들을 써주셔야 되고, 됐습니까? 완전 자동사, 즉, 일형식 동사라고 한다면 부사를 써줘야 된대. 그치? 왜냐하면 완전 자동사는 그 외에 도움을 받을 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도치와 유도부사는 예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시겠지만 특수구문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전 자동, 일형식 동사랑 이형식 동사랑 둘다 자동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치? 오케이?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쵸? 오케이? 문장 성분이 되는 보어가 필요한 건 불완전 자동사, 이형식 동사예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들은 불완전 자동사 뒤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바꿔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동사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할 말, 별거 아니긴 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안 돼. 됐습니까? 수동태 안 돼요, 여러분. 됐어요? 오케이. 자,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있나요? 우리 시연이 질문 있을까? 없어요. 오케이. 재혁이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 서준 씨 있어요? 아니요. 아, 예, 감사해요. 지금 졸고 계신 분 없죠? 감사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아, 근데 진짜 너 여러분 너무 슬프게. 아, 진짜 내가 니네 슬퍼할 거 뻔히 아는데. 오케이. 설명이 다 끝나질 않아가지고. 안타깝겠다. 자, 이번엔 이제 삼형식 동사로 갈게요, 여러분. 자, 삼형식 너무 땡겼구나. 오케이. 삼형식. 자, 갑시다. 오케이. 주어랑 동사만으로 안 돼. 누가 필요해?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해. 그쵸?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나의 이름은 타동사고, 그치? 동사가 목적어만 있으면 모든 걸다 전달할 수 있어서 완전자 붙였어요. 완전 타동사라고 일컫는 게 삼형식. 그치? 오케이.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되셨어요? 분명히 타동사인데. 그치? 아까 전에 우리 두 했었잖아요. 하다, 숙제를 하다, 일을 하다. 분명히 삼형식이었는데. 그치? 아까 전에 뭘 봤어? 일형식 동사인 둘을 봤어. 됐지?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뜻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뜻이 여러 개서 가능한 건데,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 볼게요. 아, reach의 뜻은 도착하다요. 그쵸? approach의 동사, 뜻은 다가가다예요. 그쵸? 들어가다, 참석하다,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딱 봐도 타동사여야 하는데, 됐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헷갈려. 왜 헷갈리는지를 보셔야 돼. 뭐 때문에? 요 때문에. 그쵸? 동사의 뜻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디 어디 엔데, 그치? 우리는 꼭 어떻게 해? 아, 위치? 어디 어디 해? 에니까 엣 붙일까?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이 목적지 앞에는 투 붙이랬어. 투 붙일까? 이렇게. 그쵸? 어프로치? 어디에 다가가다니까? 아, 이것도 목적지로 향하는 거 방향성이 있으니까 여기도 투 붙일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거, 이거를 우리한테 되게 많이 믿게끔 해주는 게 누군 줄 알아? arrive. 그쵸? 얘는 s을 붙이거든. 아, arrive는 s을 붙이니까. 아싸, 얘네들도 붙일 거야. 이러시면 안 돼.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전치사를 붙일 것 같은 동사들. 100% 타동사야.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근데 꼭 전치사 끼고 넣을 것 같은 애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다가가다 할때 전치사 쓰시면 안 돼. 어디 어디에 때문에 into 쓰시면 안 돼. 그쵸? 어디에 참석하다니까 여기다가 at 붙이거나 to 붙이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address, 주소 아니야.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할 때, 누구누구에게 to 안 돼. 됐죠? 인사하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해야 돼. at이나 to 안 돼. 됐습니까? 반대하다. 나 to 붙은 거본거 같은데. 안 되나 보다. 되셨어요?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럼 얘네가 왜 헷갈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밑으로 잠깐만 갈게요. 너는 갈 곳을 막 잃고 있어. 여기 봐봐. 없는 게 아니라서 그래. 있어서 그래, 얘들아. 됐죠? 엔털 뒤에 인투 붙은 애가 있어. 존재하는 표현이야. 근데 뜻이 달라져요. 암기해야지. 그치? 오케이? 어텐드? 참석하다는 안 붙이는 게 맞아. 근데 투 붙는 애가 있어. 그럼 이때는 시중을 들다. 주의하다. 요렇게 해석해야 돼. 그쵸? 오케이. 반대하다.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헷갈려, 여러분. object가 여러분 동사로 쓰이게 되면 투를 붙여야지만 반대하다가 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opposed가 헷갈리는 거야.
됐죠? 어, 얘도 반대하다잖아. 그치? 그럼 to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봐봐. 얘 때문에 또 헷갈려. oppose를 수동태 형태로 바꿔서 be opposed가 되면 그땐 to가 붙어요. 하하하하하. 아니, 이럴 수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여러분. 오케이?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들, 그쵸? 100% 내가 자신하지 않는 애들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꼭 붙을 것처럼 생긴 애들이 되게 많아.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할 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1번 정리했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으로 바로 갈게. 자, 이번에는 여러분, about이나 오늘 쓸것 같은 애들. 그쵸? 오케이? 우리 되게 많이 봤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치? 토론할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거야. 이슈라고 할 걸. 이슈가 좀 있어 보일 텐데. 그죠? 오케이? 요렇게 쓰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거야. 이러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 뭐야?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 아이가 노력은 했는데, 안돼. 틀렸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돼. 우리나라 말 해석에 의해서 영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answer, discuss, consider, mention, emphasize, announce, influence, attack. 다 타동사예요, 여러분. 바로 뒤에 목적어 붙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절대로 전치사 붙이시면 안 돼. 그치?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I'll mention your idea to Philip이라고 나왔잖아. 여기도 똑같아. 나 필립한테 네 아이디어 말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우리는 네 아이디어에 대해서 언급할게. 그치? 네 아이디어에 관해서 언급할게. 그러니까 여기다 about 쓴단 말이에요. 안 돼.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으흠. 됐죠? 그럼 선생님 여기 오는 그럼 왜 있는 거예요? 주제 앞에 오늘 쓰거든. 그치? 어떠어떤 주제 앞에 우리 온 쓰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온 거야. 그쵸? 근데 얘네들은 타동사라서 온도 붙이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사 유형은? 자, resemble. 그치? resemble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누구누구와 닮다. 요것 때문에. 아이고. 그치?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요것 때문에. 뭐뭐를 동반하다. 요거는 살짝 솔직히 오케이 많이 헷갈리진 않아요. 오케이 어디 어디 에 직면하다. 앱 그렇게 생각해. 됐습니까? 위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위드 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 아이는 아빠와 닮았어요라고 할때 The child resembles with his father 하시면 틀려요. 됐죠? 자, 그다음 메리. 그쵸? 얘가 가장 많이 할수 있는 실수가 이거지. 그치? A와 결혼해. 그래, 선생님이 메리 뒤에는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메리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안 쓰고 나 목적어만 바로 썼어. 근데 요렇게 될 때가 있잖아. 요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좋아해. 그럼 이제 이게 be married나 get married가 되면 이때는 with 써도 될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눈 반짝반짝 빛내면서 막. 오케이? 아싸, 오늘도 나는 맞았어. 이런단 말이야. 됐죠? 오케이? 근데 얘도 안 돼. 메리가 get married든지 be married가 될때 여러분, with 쓰지 않고 to 쓰셔야 맞아요. 됐죠? 여기처럼. 외워야지. 얘네들 약속인데. 되셨어요?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우리한테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주는데, Confront A with B 이렇게 쓴단 말이야. A를 B에 마주하게 하다. 그쵸? 그럼 B에 마주하다, B에 직면하다 하면 여러분, be conf 미안, 칸이 없어서 be confronted with가 되거든요. 그치? 얘는 이때는 써야지. 그치? 근데 그냥 이게 능동의 형태인 confront가 되면 쓰면 안 돼.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곳곳에 이런 함정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타동사들.
됐습니까? 전치사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얘는 또한, 뿅, 타동사인데, 이 분명히 타동사인데, 얘는 수동태도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수동태 파트에서 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나온 것만 한번 정리한 거예요. 됐죠? resemble이라는 삼형식 동사는, 그쵸? 100% 타동사임에 불구하고 수동태를 못 쓴다라는 성격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건 여기 정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 나온 거니까. 참고만 하고, 자, 4번을 볼 건데, 여러분. 일단 색깔을 살짝 바꾸고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 wait for, 우리는 보통. 그쵸? 근데 타동사가 되면 await가 돼. 외우시면 돼요. 그쵸? 어디 어디에 살다, live라는 자동사 뒤에 in 붙인단 말이야. 근데 이두 개의 의미를 싹다 갖고 있는 게 거주하다 inhabit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 어디 어디에서 살아남다 할 때, 그쵸? 그냥 survive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근데 제가 얘를 건너뛰었단 말이야. 그치? 얘는 살짝 설명할 게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작은 공간에 좀 쓸게요. 자, 봅시다. 자, leave하고 내가 그냥 바로 A라고 했어. 됐습니까? 그럼 얘는 A를 떠나다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 leave는 for 쓰고 be 쓸수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be로 떠나다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봐봐. 그냥 이렇게 출발지를 쓸 때는 전치사 없이 썼는데, 그쵸? 목적지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를 붙여서 쓴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참고해야지. 비교해야지. 그쵸? 거기에 여러분. 얘랑 똑같은 표현이 여기 여러분 가로 안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depart from이야. 그쵸? start from이야. 그럼 다 A를 떠나다예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leave 뒤에 from 붙이기도 해. 그쵸? 그럼 우린 해맑게 아, depart 똑같은 뜻이었지? 그럼 from 써도 되는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오케이? 마찬가지 B라는 목적지를 나타낼 때도 depart 쓰고 for 써도 돼. start 쓰고 for 써도 돼. 차라리 이쪽은 일관성이라도 있지. 그치? 오케이. 근데 뭐 출발지를 나타내는 leave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됐어요? 저 이거는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필기하세요.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애들. 그쵸? 근데 한번더 강조했다는 얘기는 왜한번더 강조했겠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나오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더 참고. 위에 나와 있는 걸 해서 한번더 정리한 거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갈 거야, 얘들아. 아직 안 쓰신 분 있어요? 없구나. 그래. 지운다. 오케이. 아이쿠.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나. 뭐 하지? 이렇게 하자. 야, 생각나는 예문이 없네. 볼게요. 자, 나는 설명했어. 너에게.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설명했어. 이렇게 해볼게.
어색한 거 있어요? 어색한 게 없어. 됐습니까? 하나도 안 어색해. 왜안 어색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수요 동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수요 동사가 뭐였어? 그치? 완전 타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하는 동사를 수요 동사라 한다 그랬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해맑게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기반해서 나는 너에게, 그쵸? 사실을 설명했어. 오, 너무 매끄러워 보여. 됐죠? 근데 얘는 틀렸어.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예요. 됐습니까? explain은 여러분 수요 동사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누구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다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됐죠? 얘는 그냥 평범한 타동사. 어떤 타동사? 완전 타동사. 삼형식 동사예요. 그치? 목적어 딱 하나밖에 안 가져와. 됐죠?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이 목적어여야 돼. 이게 목적어. 요것만 목적어고 끝.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줘야 돼? 문장 성분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명사는 문장 성분이 될수 있지만, 그쵸? 명사 앞에 예를 붙이면 더 이상 문장 성분 아닌 게 돼. 누구야? 전치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러분, 요렇게 툴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서, 오케이? 얘를 문장 성분에서 없애주셔야 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삼형식 동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다 이런 실수를 할수 있게끔 생긴 동사들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타동사야, 삼형식 동사야라는 거는 외워 있는 게 편해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됐지? 오케이? 근데 얘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를 왜 힘들게 하냐면 이두 문장 볼게요. 요두 문장 볼게요. She introduced her sister to me야. 이렇게 쓰면 우리한테 얼마나 친절하냐. 그녀는 소개했어. 그녀의 여동생을 나이에게. 뭐 to me는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문장 성분 아니겠지 하고 뺄수 있어. 그쵸? 근데 얘가. 그치? 오케이? 먼저 쓸수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됐습니까? She introduced to me her sister 하셔도 돼.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는 소식을 알렸어.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 예. 그쵸? 근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 아이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동사라고 착각하기 엄청 쉬운 동사들. 그쵸? 근데 얘네들은 100% 타동사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런 실수 하지 않아요, 우리는. 됐죠? 얘를 맞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To you 해줘야 돼. 아이쿠, 요렇게. 됐습니까? 꼭 확인할게요. 됐죠? 오케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한테 좋아요. 됐나요? 오케이. 수요동사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그거의 예문 조금만 다시 좀더 보자.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봐봐. He explained to me the accident that had happened a week before. 됐죠? 오케이. 아까처럼 명사여도, 그치? 뒤로 빠질 수 있는데, 얘처럼. 수식 받으면 목적어가 길어지잖아요. 그쵸? 목적어가 길어지면, 그치? 얘를 먼저 쓰고 뒤로 빼실 수 있어. 그래도 얘가 삼형식 동사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He suggested to me. 이번엔 이 대절 자체가 뭐야? 대절 자체가 목적어 명사절이야. 너무 긴 걸. 그쵸?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먼저 목적어 뒤에다 빼주고, 그 다음에 말을 듣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앞에다 먼저 쓴 경우. 됐죠? 전치사가 붙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일 수 없다는 거 잊지 않습니다. 되셨어요? 자, 단순히 앞에처럼 그녀의 여동생을 나에게 뭐야, 소개했어.
됐지? 그 소개라는 말. 됐죠? 타동사라 그랬어요. 오케이. 알려줬어. 어나운스 타동사예요. 수요동사.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삼형식 동사예요. 수요동사도 타동사니까. 됐지? 오케이. explain, suggest. 삼형식 동사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목적어 두개 같지 않아요? 꼭 기억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자, 감정과 관련된 주요 완전타 동사 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근데 이거 여러분, 분사할 때 되게 많이 나왔던 거지, 그치? 자, 분사할 때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여러분, 즐겁게 해주다. 즐겁게 해주다. 놀라게 하다. 됐습니까? 유인하다. 방황하게 하다. 지루하게 하다. 쭉 읽어보시면 뭐예요? 다 사람의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들이잖아. 그치? 영화를 봤어.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나를 신나게 해주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 기대 없이 봤다가, 그치?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야. 됐어요? 그럼 뭐야? 갑자기 신나죠? 그쵸? 그렇게 만드는 동사들이 여러분 다 타동사죠. 당연히. 내 기분을 업시켜주는데. 아니면 혹은 내 기분을 다운시켜주는데.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들은, 그치? 타동사고. 됐죠? 타동사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 타동사는 당연히 수동태가 되잖아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됐지? 그럼 봐봐. 영어는 영어책이라. 영어는 나를 어떻게 해줘? 재미있게 해줍니다. 흥미를 갖게 해줘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해맑고 예쁘게 썼어. 됐습니까? 그럼 나를 다시 주어로 문장을 다시 쓰는 거야. 그쵸? 타동사니까 뭐가 돼? 오, BPP, 수동태가 돼. 됐죠? 근데 얘는 by를 전치사로 갖지 않죠? 그쵸? in을 붙여주고 난 다음에 주어 붙여주는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돼야 돼? 나는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됐어. 그쵸? 재미를 느끼게 됐어. 재미라는 감정이 생겼어. 그쵸? 생기게 만드는 동사들이니까. 타동사 맞지.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하긴 옆으로 가시게 되면 뭐예요? 이런 감정 유발 동사들은 분사의 형태도 주의하셔야지. 됐습니까? 물론 분사 파트에서 또한번 얘기하겠지만, 그치? 나왔으니까. 그쵸? 얘네들은 감정을 느끼게 하면 무슨 형태로? 현재 분사 형태로. 오케이? 감정을 유발해야 되고, 함이야. 됐습니까? 그다음 PP를 쓰게 되면 그쵸? 감정이 느껴지는 거니까 여러분 감정이 유발 되겠지. 그래서 오케이? 능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 ing, 수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 PP. 오케이? 감정 동사들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쵸? 더 이상 사람 주어이면 PP, 사물 주어이면 ing 이러시면 안 돼. 분사를 쓸 때. 오케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니까 능동. 됐습니까? 감정이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수동.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감정 유발 동사, 완전 타동사라고 부른다는 거. 지금 여기다 정리된 게 여러분, 요 밑에 말로써 풀어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공식으로 정리해드렸으니까 필기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잠시만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러분, 동사들, 웬만하면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자동사야. 이건 타동사야. 이렇게 딱안 되는 애들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부탁할게요, 여러분. 외웁시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막 물어볼 거야. 그치? 오케이? 야,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뭐뭐 있었지? 이렇게. 그래서 암기해갖고 올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어요. 잠시만요.